아이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골목 당사라고 하는 팻말을 써붙이고 이런 파라솔을 하나 갖고 저쪽에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오가시는 분들하고 좀 내가 만나고 세미 나오는 거 이거 문자 온 거 그거 100%예요. 그러시구나. 예. 그저께 퇴근하면서 보니까 예, 타봐서 퇴근해도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타는데 한 번에 못 탔어요. 제 앞에 한 네 사람 앞에서 끊어지고 저 또 기다렸다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하철 차량을 늘리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해서 늘렸는데 저희는 더 노력해서 서울시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여기 언제까지 이렇게 지옥철을 만들 거냐, 차량 좀 더 늘려야 된다. 특히 강서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데 더 고통이 심하다. 출근길에 더 늘리자, 증편하자 이런 얘기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풍기. 와! 손풍기. 계속 귀엽다를 보고 계신데. 그죠? 나이 먹은 꼰대 아저씨한테 귀엽다고 하는데. 고맙죠. 진짜로. 저런 분들의 관심이나 성원들 때문에 당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그런 열성 지지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수준을 다 탐안해진 못한다. 또 때로는 그 정치적 요구가 너무 높아서 이걸 다 받자니 많은 사람들을 내 포괄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좀 수위를 낮추기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 팬덤 정치다, 뭐 이거 헛리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도하는 건 정말로 잘못됐다. 아니 서시민이 봐도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좀 야물게 잘하겠습니다. 보낼래야 문자메시지 보낼 돈이 없어요. 우리 지역구에 문자메시지 받아보셔야 될 분이 한 2만 명쯤 되는데 아주 간단한 문자메시지 하나 써서 보내는데 그런다고 후원금이 떨어져갖고 못 보내고 있어. 그 문자를 다 보내야 아, 진성준이가 여기서 이런 걸 하는구나 알고들 이렇게 나와보실 텐데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얼른 가서 그냥 오가는 분들 붙잡고 얘기나 좀 하자.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면 또 힘이 나. 아 그래도 오늘 또 우리 주민들 만나서 차도 좀 받았다. 실제로 지지가 확인되기도 했어요. 우리 지역 주민, 우리 당원이 더운데 고생한다고 얼린 수박 딱 썰어가지고 옥수수를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지지와 애정을 확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